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 상가 단지. 건축 시행사 대표 이 사장은 공사비를 대출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900억을 대출을 신청을 900억 심의를 해가지고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펀드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진짜 거짓말 못하면은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내가 힘들었어요. 사업 자금을 구하다 연결된 사람이 사채업자 김 회장이었습니다. 뭐 신용 불량자만 아니면 우리는 대출 다 됩니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명함도 저한테 안 주대요. 자기는 얼굴이 명함이라고. 그래 만난 사람인데 갑자기 매매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당시 중고차 매매 상가는 152호 가운데 98호가 미분양 상태. 사채업자 김 회장이 이 미분양 물량을 팔아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무슨 수로 미분양 사무실을 판다는 것일까? 여기서 백충재란 사람이 등장해 명의 대여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백 씨는 사채업자 김 회장의 조직에서 중간 모집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백 씨가 알고 지내던 서재동 씨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빌려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상가를 인수한 뒤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걸 인수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찾아가니 돈 200만 원 주신다니까? 그렇게 친 거죠.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손해볼 게 없죠. 모집책 백 씨는 대출금과 이자를 본인이 갚겠다는 확약서까지 써줬습니다. 이를 믿은 서 씨는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자신의 법인 회사 등 세 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거기 영상 대로 200만 원이잖아. 한 개 한 세자. 네네네. 200만 원 준다고 써 있잖아요. 예. 그럼 세 개잖아. 네. 그럼 600만 원이잖아 월. 그럼. 아, 또 안전빵이야. 더 읽어보면 안전빵이야. 명의를 빌려주고 월 6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거라 믿은 서 씨. 자신의 후배까지 모집책에게 소개해줬습니다. 뭐 용돈벌이나 좀 할 거 있는데 하려 그러더라고. 글쎄요. 뭐 그냥 뭐 창문에 뭐 저기 하는데 그거 했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용돈 정도 나오고. 모집책 백 씨는 이렇게 모은 사람들을 김 회장의 아지트로 알려진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사채업자 김 회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석에 보면 이제 자리가 하나 있어요. 팬분들이 앉아있고 그 직원들이 떨만인데 앉아가지고 자서 막고 거기 저기 뒤에는 그 애들이 자서 막 맞던 것 같아요. 카페에 있던 사람은 불법 대출 사건의 또 다른 주역, 청구동 새마을금고의 전동현 상무. 청구동 새마을금고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전 상무는 사채업자 김 회장이 이전부터 공들여 관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냐니, 나 며칠 겪어봤어. 그렇게 챙긴 사람 없어, 실질적으로. 지금도 매달 천만 원씩 있잖아, 챙겨줘. 적은 돈이 아니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3일부터 일주일간 휴양을 다 보내줬잖아. 아, 그 제주도요? 응. 아, 어렵게 잡았잖아. 네 말레이시아보다 제주도가 더 비싸다. 잠깐만, 천만 원인데. 사채업자 김 회장은 청구동 새마을금고 전상무에게 외제 승용차를 사주고 커피숍 매장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회장님 뭐냐, 새마을금고가 솔직히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면 다 나가는 거지. 청구동 새마을금고 전상무는 중고차 매매 상가 한 개당 9억 6천만 원씩을 명의 대여자들 앞으로 대출해줬습니다.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중고차 매매 상가의 최초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 하지만 분양 실적이 저조해 거래가가 오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세가 어땠는지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아니고 다시 찾아가 그 후에다 뭐 분양 아무도 안 받았고 받았던 사람들인데 힘들어 안 받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7억 5천인데 분양 가격이. 아, 분양될 때는 7억 5천 정도 있어요.
7억 5천만 원에 분양된 상가를 담보로 9억 6천만 원이나 대출해준 근거는 무엇일까? 이 시점에 감정평가기관이 등장합니다. 중고차 매매 상가의 감정평가서. 7억 5천만 원에 분양된 상가를 무려 12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청부동 새마을금고에서 감정을 의뢰한 6곳의 감정평가사들은 한결같이 상가들을 12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중 한 감정평가사를 찾아갔습니다. 분양가 7.5억이었다가 미분양인데 12억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떻게 될까 궁금한 지점도 좀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뭐 저희 평가 기법상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감정서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저희 회사도 이제 피해를 다 입잖아요. 아, 피해를 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매매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게 정상적인 매매 계약인 줄 알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저희 팀이서가. 그러니까 이제 허위 계약서인지 애초에 몰랐다는 거죠. 청구동 새마을금고가 감정평가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12억 3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의 등기부 등본상에는 당시 매매가가 7억 5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새마을금고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가치를 부풀려 감정한 겁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한 거죠. 감평사도 국인감정평가사잖아요. 7.5억을 10억까지 갔으면 도덕적 해이도 심하고 또 하나는 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거죠. 모의하게 되면은 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서 수사 당국에서 그건 아마 살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부실한 대출의 보증인 역할을 한 곳이 신탁회사였습니다. 신탁회사가 위탁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탁회사는 명의 대여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녹취 파일을 넘겨줬던 김 대리였습니다. 저희 회사까지 담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못 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해서 어쨌거나 그럼 저희는 담보물을 불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실 사정을 저희가 짱무장까지 전화하면서 뭐 신용주를 저희가 못하는 기간에서 뭐 돈이 얼마이고 현재 연체 이렇게까지 물어보거나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 부분, 일정 부분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좀 더 이제 대출이 용이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불법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와 신탁회사 직원들이 필요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채업자 김 회장을 중심으로 중간 조직책, 새마을금고 직원, 감정평가기관, 신탁회사 직원 등이 관여해 불법 대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공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미 감정평가사하고 김 일당하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식탁사 다 서로 모종에 다 합의가 돼 있는 거죠. 그냥 서로 이건 다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사기야.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금액을 올려버리고 신탁사는 눈 감아주고 그냥 새마을금고는 금액 올린 걸 알면서도 그냥 돈 내주고 그리고 명의자 대출 돈을 빌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인 거 알고.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이익금은 고사하고 부풀려진 대출금과 이자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아 이거 한 석 달인가 넉 달 주더라고요. 석 달 줬어요? 석 달인가 넉 달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 주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전화 안 받으시고. 완전히. 이날에 한번 해보려고 했던가. 네. 이놈한테는 한 30억만 빚만 떠안았는데. 왜 나쁜 놈이야, 진짜. 그거 안 당해보면 모르지만, 완전히 박살 났어요, 집안에. 이거 안에 무슨 말로 하고. 아, 이런 놈한테 당했었는데. 아. 명의를 빌려줬다 피해를 본 사람은 약 70여 명. 약속했던 이익금 200만 원은 두세 달 입금되다 끊겨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놈들은 사업을 정상화해가지고 이자 관리하고 할 생각이 없고 돈은 지들이 먹고 그냥 넘겨버린다든지 이런 수법인 거예요. 가족분들하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 가족 파탄이죠. 아니 애비라는 사람이 투자식들이 그 추러온 것 때문에 물고 들어왔는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뿐만 얘기를 그렇게 했느냐 하고 다.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 9억 6천만 원 중 7억 4천만 원은 상가 매입비로 나갔고 1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돼 사라졌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청구동 새마을금고 전상무. 이 돈의 상당액이 자채업자 김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청구동 새마을금고에서는 실무 책임자인 전상무를 비롯해 직원 대부분이 불법 대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고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에요. 얘가 비상근도 있지만 되게 비상근이고 전문성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내부 살림은 결국은 대내 살림은 누가 합니까? 상무, 전무. 그 사람들이 사실상의 정결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라도 만약에 제가 새마을금고의 상무였으면은 1500이 아니라 한 뭐 더 많이 하고서 해외로 쳐볼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채업자 김 회장 일당이 돈을 챙긴 사이 명의 대여자들은 대출금만 최소 10억 원 가까이 떠안게 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뒤 불법 대출에 휘말린 이홍주 씨. 집을 나와 지인의 작업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처자식에 대해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뭐 좀 나름대로 뭐 세상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서 그리고 살아왔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고 왔는데 제가 이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저기 이제 뭐 법원에서도 뭐 날라오고 세무서에서도 날라오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출금과 이자는 물론이고 이익금까지 책임진다던 중간 모집책 백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아니 요즘에 사무실 잘 안 나오셔서 모르겠어. 제가 알기로는 김한테 이용당해서 아마 다 당했을 거예요. 가족도 되시니까 누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자기 가족 이름까지 되겠습니까? 가족도 있다니까 거기. 불법 대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채업자 김 회장 일당은 각자 도생에 나섰습니다. 전 안 받게 열 받냐 안 받냐? 받죠. 이가 지금 이제 왜 안 잡았고 냐면은 그래도 내가 할 때 내 키웠던 시키잖아. 네. 아니 내 키웠던 놈을 내가 발등에 그 시기 죽여버렸는데 발등에 도끼치가 똑같은 거서. 네. 그래서 그러지. 와, 말 조심하고 네 내 눈에 띄지 말아라. 네. 억지로 잡으려면 안 간다. 그래서 무서워서 있잖아. 하도만 네 알겠어 내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만 하.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일어나며 떠들썩했던 지난해 경찰이 불법 대출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아, 나 지금 이꼴 당기는데 야, 다 때려 잡으러 갈까 우리? 야, 일어나 해. 야, 네 작은 아들이 구속되면 어디 갈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네. 가 아니고 회장님, 네 작은 아버지를 택해서 잡는 것 같아. 특수배요? 어. 왜냐하면 이제까지 특수배들이 회장님 다 한 번도 주고 못 넣었거든.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서 지금까지 구속 기소된 사람은 사채업자 김 회장과 청구동 새마을금고 전상무뿐. 이 사건에 관여한 중간 모집책과 감정 평가사 직원, 신탁회사 직원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법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대출 그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이제 물색을 하고 이제 명의자를 구해서 연결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건 큰 틀에서는 이제 사기죄 다 공모를 한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브로커들은 다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틀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